경주 블루오리조트에서 펼쳐지고 있는 PBA 개막전 8강 경기 다비드 사파타 선수와 세미 세이기너 선수의 대결 이제 2세트로 넘어옵니다. 1대0으로 세미 세이기너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1, 4, 9의 포메이션. 전 지금 경기 중계하기 전까지 당구를 꽤 많이 치다가 왔는데 세이기너 선수 경기 보니까 또 당구를 치고 싶어요. 와. 지금 이 경기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은 당구장에 손님이 조금 많이 올 수 있겠네요. 자, 초구. 네. 득점되고 빨강님도 좋은 위치를 보내놨어요. 정말 힘 배합과 모든 것들이 완벽합니다. 제가 하지만 약간 고개를 갸웃하는데요. 지금 일단은 각도가 빨간 공으로 치기에는 조금 각도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네. 네. 흰 공을 치기에는 브릿지가 안 나오죠 지금. 빨간 공도 친 다음에 길게 치면 흰 공 아래쪽 공간이 약간 신경 쓰일 수도 있겠어요. 뽑아내야 되는 거죠? 예. 살짝 뽑아야 되고요. 아예 길게 정확하게 네. 고개를 갸웃거린 건 한번 좀 퍼포먼스인가요? 너무 정확하게 잘 쳤는데요. 퍼포먼스라기보다는 그래도 네. 조금 생각할 게 많은 상황이었고 네. 네, 깊게 뽑아내야 되는 또 그런 섬세한 플레이를 잘해준 거죠. 또 1세트 1이닝에 길게 뽑아내는 공에 한번 실수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실수라기보다는 이제 뭐 파악하는 과정 그 덕분에 더 정확하게 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다음 배치가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네. 비껴치기를 세워치면 되지 않냐라는 편한 공이기도 하지만 실제 당점 조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뒤돌려치기를 끌어갈 수도 있고요. 아, 이번 게 여기서 네. 연속 득점이 멈추게 되네요. 뭐 2세트 들어와서 2점이고 1세트에 하이런 13점 치고 세트가 자동으로 중단된 거잖아요. 15번을 실패 없이 성공을 시켰네요. 퍼펙트 큐는 아니지만 유사 퍼펙트 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비껴치기 실패. 이제 사파타 선수의 또 매서운 공격을 한번 봅시다. 자, 근데 매서운 공격이라고 하기에는 배치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서워야죠. 네. 자, 장장을 일단 거쳤고 한 번 더 장 쪽을 노렸는데 예. 단쿠션 쪽으로 가버렸죠. 일단 사파타 선수가 자신감을 좀 회복하려면 좀 득점이 좀 돼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세이기너 선수에게도 지금 배치가 쉽지 않은 배치가 왔습니다. 뒤돌려치기를 치기에도 애매하고 원뱅크를 치기에도 지금 둘 다 애매해요. 어떤 선택을 할지 원뱅크 갑니다. 원뱅크가 애매한 거는 일목적과 두껍게 맞으면 튀어 올라오거든요. 여기서 한번. 여기 타이밍이 있어요. 아, 네. 기스만 아니면 들어갔을 텐데. 이거는 다 알면서 치는 거거든요. 네. 뭐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두껍게 맞춰서 일목적을 더 보내려고 하기도 하고 좀 더 얇게 끌기도 하기도 하는데 저 공간을 벗어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이런 걸 보면 사람의 이 경험 감각은 참 대단한 거예요. 저기서 키스가 날 것 같은데 키스가 예견이 되는데 어떻게 뭐 피할 수도 있겠다고 치면 여지없이 키스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얇은 두께에 뒤돌려치기. 일단 두께감 상당히 좋았고요. 네. 좋습니다. 꼼꼼하게 사파타 선수답게 해결했습니다. 뭐 당연히 무난한 배치죠. 당연히 무난한 배치지만 지금 저 친 두께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두께 중에 하나예요. 예. 네. 절반보다 조금 얇고 그렇다고 아주 얇은 두께가 아니잖아요. 네. 네. 보편적으로 저 3분의 1 두께를 연습을 좀 많이 합니다. 옆돌리기인데 왼쪽으로 가네요. 아, 배치 상당히 어려운데요. 회전 잘 살려주고 회전 많아요.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사파타 선수 첫 연속 득점. 자, 그리고 다음 배치가 일단은 일목적구와 내공의 기울기가 괜찮아요.
더블 쿠션 형태일지 횡단일지. 더블 쿠션이지 않을까요? 네, 더블 쿠션으로 갔는데 와. 아 지금 속도감이 조금 빨랐었을까요? 네. 네. 저 뒤쪽 공간으로 세워지. 빠져나가면서 응원단의 힘찬 응원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상황에서 당점을 좀 더 줘도 되고 두께를 좀 빼줘도 되는 거지만 예. 사파타 선수의 평상시 힘 배합이라면 요거는 조금 빠른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초반부터 세이기너 선수가 워낙 화려한 공격력을 보여줘서 그런지 약간 좀 굳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어느 선수도 마찬가지겠죠. 네. 네. 지금 세이기너 선수도 살짝 원뱅크 이후 두께 미스가 나왔죠. 네. 이게 그 40점, 50점째 이렇게 점수가 많은 점수하고 네. 이 세트제 경기하고 가장 큰 그 차이점이 에버리지가 많이 나올 수 없는 가장 큰 차이점이 네. 당구 경기라는 게 집중이 딱 되어 있고 자신감이 확 올랐을 때 장타가 확 터져야 되거든요. 이제 전문 용어로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되는 거죠. 전문 용어 맞나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 세기너 선수가 평상시 같았으면 그 상황에서 진짜 뭐 13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20점씩 실수. 와. 사파타 선수 저 틈으로 공이 두 번 빠져나갔네요.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그 상황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세트가 딱 끝나면서 그 흐름이 딱 끊겨버려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고 나면 약간 또 그 자신감이 돌아오려면 어느 정도 예열이 돼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좀 필요합니다. 네. 세기너 선수도 약간 그 타이밍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세트가 끝날 때마다 끊어지니까 공격이 중단되니까 자연적으로 에버리지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감각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게 더 크겠네요. 맞습니다. 감각이 떨어지는 게. 이만큼까지 짧게 뽑을 수 있나요? 짧게 뽑을 수는 충분히 있는데. 아니, 조금 전에 이제 강코스로. 아, 지금 강코스로는 불가능하죠. 네. 네. 세기너 선수도 약간 그런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1세트 네. 때 세기너 선수와는 완전 사뭇 다른 모습이죠. 네. 네. 근데 선수들끼리 항상 하는 말이 잘 칠 때 그 사람을 보란 얘기를 해요. 네. 네. 못 칠 때는 누구나 다 조금씩은 흔들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자, 지금 어느 정도 공수를 같이 노린 공격인데요. 야, 리버스. 아, 정확합니다. 멋진 네. 공격. 사파타 선수가 늘 꼼꼼하고 정교한 아주 세밀한 당구만 보여주는 건 아니죠. 이렇게 또 힘차면서 기운찬 공격들도 잘 성공시키는 선수이기 때문에 결승에 무려 7번이나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옆돌리기. 자, 이목적구 위치가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도 네, 네. 코너를 향하게 완벽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뭔가 사파타 선수도 약간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지금 이 배치를 뒤돌려치기를 가지 않고 옆돌리기인가요? 네, 직접 가는 모양이죠. 회전으로 받고 받아서 네, 네 잘 좋아요. 들어옵니다. 이번 세트 들어와서 처음에 두 점 정도 칠 때까지는 사파타 선수가 샷하는 순간에 임팩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그 배치에 비해서는 좀 세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랬나요? 뭐 제가 잘 못 보지만 제가 느끼기에요. 네네네. 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은 다듬어진 것 같아요. 조금 더 안정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비껴치기 더블 쿠션입니다. 조금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툭 뱉어주면서 야 잘 들어오네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배치가 조금 좋게 섰으면은 장타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기울기가 조금 안 좋은 배치로 섰어요. 네. 자, 비켜치기도 쿠션이 아닌 것 같죠? 그냥 바로 감아서 네. 들어가는 속도감을 이용해서 갈까요? 아니면 한 바퀴를 더 돌릴 수도 있고요. 한 바퀴 돌렸어요? 한 바퀴를 더 돌려서. 아, 근데 지금은 얇게 맞아서 이렇게 간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본인이 원한 대로 진행한 게 전혀 안 이루어졌죠. 예. 네. 감아치기 형태에서 당점이 조금 더 낮았어야 됐을 것 같고요. 네. 네, 속도가 조금 더 느려졌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넉점을 보태서 6대2로 앞서 나갑니다. 자, 4위로 키스 빼고. 하지만 내공이 빠져나가지 않게.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요. 자, 두꺼운 두께 스핀볼 잘 만들어줬죠. 네. 다음 배치가 빨간 공을 노리고 있는데 일단 빨간 공 비껴치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회전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보이고요. 자, 비껴치기. 회전이. 오, 좋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남아 있었군요. 그리고 득점된 이후에 다음 배치가 너무 좋게 섰어요. 내공 먼저 잘 빠져나왔고 득점 이후 다음 배치가 조금 좋지 않게 섰네요. 예. 상당히 어려운 배치가 됐는데요. 앞돌리기를 치기에도 내공이 붙어있기 때문에 각도를 만들기가 참 어려운데요. 밀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앞돌리기를 갈 수도 있는데 자, 앞돌리기 갔어요. 자, 이게 저기까지 꺾이나요? 아... 네, 말씀드린 것처럼 내공이 좀 붙어있었기 때문에 각도를 만들기가 정말 어려웠죠. 네. 그래도 샷 자체는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팍 들어가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긴 했는데요. 네, 최대한 각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였죠. 예. 끝까지 지켜봤던 세미 세이기너. 자, 사파타 선수에게도 배치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두께가 두꺼우면 키스의 위험이 커져요. 자, 타이밍을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비껴치기 대회전. 네, 자, 빨간 보내줬고. 공 확실히 치웠네요. 네, 좋아요. 이대로 내려와서 득점되고 포지션이 아 좋네요. 당점과 스트로크의 조합으로 타이밍을 완벽하게 바꿔줬고요. 네. 그러면서 포지션이 또 아주 좋게 섰습니다. 일목 적고 처리를 잘 해줘야 되고요. 두껍게. 오! 어, 안 들어갔어요. 저는 이걸 사실 칠 때 위원님한테 이거 몇 점짜리 포지션이에요? 아.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포지션 플레이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예. 근데 득점은 될 줄 알았는데, 예. 예. 약간 타격이 좀 강하게 들어가면서 맨 마지막까지 조금 속구쳐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아쉬워 하면서 국가에 미소를 띠며 들어가는 사파타 선수. 자, 비껴치기 대회전인데 뒤돌려치기로 저기까지 각이 만들어질까요? 아하, 그 전에 아, 키스. 네. 비껴치기 대회전이 각도를 만들기가 참 용이하지가 않았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키스를 배제할 수 있는 뒤돌려치기를 보냈는데 이것도 뒤돌려치기도 키스 되게 위험해요. 네.
보시면 일단 저 기울기는 대회전이 네. 다 위험하군요. 그렇죠. 여기서 빠져나올 때 보면 상당히 위험하게 빠져나오죠. 네. 그래서 모든 위기가 지나간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은 방해. 뱅크샷. 자, 그리고 이런 원뱅크는 사파타 선수가 정말 잘하죠. 원뱅크 접시 형태의 공이고요. 오! 이 배치를 저는 사파타 선수가 정말 잘 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정말 잘 쳐요. 근데 지금 뭔가 사파타 선수가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네. 그러니까 미스가 나더라도 이런 식의 미스는 잘 안 내거든요. 네. 네. 지금 원 쿠션에서 굉장히 팍 받아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반발이 너무 셌던 거죠. 네. 원 쿠션 반발이 너무 셌다는 거는 이제 뭐 원 쿠션을 짧게 노리는 것도 있지만 힘이 좀 강하게 들어간다라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네. 저 힘을 처음부터 생각했다면 두께가 좀 더 얇게 맞았어야겠군요. 그렇죠. 뒤로 돌려치기. 네. 들어가면서 좋아요. 7대 6. 아, 근데 이런 끌어치는 뒤돌려치기 형태는 정말 잘 치네요. 각도가 정확해요. 너무 완벽하게 태웠네요. 네, 좋아요. 연속 득점으로 친 때 친 통점. 자, 일목 적구도 완벽하게 돌려냈죠. 압도적으로 잘 치면서 정말 시선을 빼앗아가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랑 경기를 할 때는 앉아있는 선수가 나도 모르게 지켜보게 되면서 우와 오 이렇게 되면서 좀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살짝 밀어서 오호 자, 지금은 이거는 조금, 벗어나네요. 네 길었어요. 예. 밀림이 조금 덜 형성됐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회전력이 조금 일부러 좀 줄이고 간 것 같아요. 네. 회전력이 남아 있었다면 마지막 이제 코너 돌 때 그때 파박하고 꺾였겠군요. 그렇죠. 자, 일단 장장 형태로 보내주는데요. 아 오늘 빗겨치기 쪽이 조금 안 좋아요. 네. 뭐 그 뒤로 돌려치기가 안 되는 날, 옆돌리기가 안 되는 날, 비껴치기가 안 되는 날, 뭐 그런 날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근데 비껴치기가 안 되는 날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금 임팩트 조절이 좀 왔다 갔다 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임팩트 조절이? 네. 그러니까 보통 장장으로 진행하는 공들은 내가 속도에 따른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힘에 따른 부분도 중요합니다. 네. 옆돌리기, 코너 꽂아나와서 성공. 그렇네요. 지금 사파타 선수 보면은 안 들어갈 때 보면 다 약간의 임팩트 또는 속도가 평소보다 좀 과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런 감각이 참 좋은 선수인데 그게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역전을 만들어냈고 그 뒤에 배치가 좋습니다. 네. 자, 7대 8에서 7대 9. 살짝 부딪히고 옆으로 빠져나오면서 다음 공 2. 예,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어떤가요? 아까 전에 얇은 두께를 쳤던 세이노 선수라면 얇은 두께에 뒤돌려치기가 가능해 보이고요. 예. 그게 아니라 치면은 뭔가 뱅크샷을 이용한다던가 앞돌리기 짧게로 바꿔준다던가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뒤돌려치기를 얇게 치는 게 일단 가능해 보이긴 해요. 선택은 뒤돌려치기입니다. 아, 자, 조금 두꺼웠어요. 네. 내 공이 먼저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이거보다 더 얇은 두께를 노렸던 세미 세이기너. 자, 여기서 공을 한번 닦아달라고 하죠? 네.
세트당 한 번씩 선수들은 공을 닦아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을 닦을 때는 저렇게 공을 닦는 천으로 빡빡빡빡빡빡 닦고 지금 이물질이 묻은 경우는 이렇게 깨끗하게 닦는 것과 다르게 천을 굳이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툭툭 쳐내면서 이물질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물질 제거는 횟수와 상관없이 요청할 수 있고요. 2세트 8이닝 9대7. 권재일 캐스터가 저를 자꾸 웃기시니까 할 말을 못 이어납니다. 제가 웃겼나요? 네. 그렇군요. 자, 3뱅크 갑니다. 일목적구 노란 공 걸리기만 하면. 네.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2점짜리 챙겨가는 다비드 사파타. 오늘의 첫 뱅크샷 득점. 아주 좋았습니다. 자, 3뱅크 각도 잘 만들어줬고요.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 내공 붙어있는 와중에 옆돌리기를 쳐야 돼요. 내공의 밀림을 조심해야 되고요. 좋아, 좋아, 와. 좋네요. 공에 기울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맞는 순간 밀리는 느낌이 전혀 안 들게. 와, 컨트롤 정말 대단한데요? 네. 밀림을 이제 살짝만 이용한 거죠. 지금 보면은 네. 원쿠션에 투쿠션 들어갈 때 살짝 휘어짐이 느껴지고, 예. 네. 그 상태에서 각도를 만들어줍니다. 아, 정말 열쳤습니다. 이번엔 사파타 선수 옆돌리기. 일목적구를 내리고 갈지 아니면 내려오기 전에 갈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자, 올라오기 전에 내공을 보내는 걸 선택을 했고요. 얇게 치면서도 내공 충분히 옆으로 보내고 이게 좀 길어졌어요. 섬세한 컨트롤 정말 좋았는데요. 예. 사파타 선수도 당연히 인간이다 보니까 안 풀리면 좀 화도 나고 답답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그런 모습 잘 안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지금처럼 그런 모습 볼 수 없는데 보여준다 하더라도 뭐 4세트, 5세트나 가야 그렇지 지금 2세트부터 많이 답답해 보여요. 네. 이거 빠져나갑니다. 이 공은 네. 살짝 실수가 있었어요. 네. 제이기너 선수가 1세트와는 다르게 약간의 허점을 보이고 있는 사이 사파타 선수가 좀 더 분발해야겠네요. 근데 보면은 사파타 선수도 지금 세이기너 선수가 실수하는 것처럼 조금의 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평상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파타 선수와는 다릅니다. 에버리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뭐 감각의 문제인지 아니면 상대 선수에 대한 의식 때문에 조금씩 흔들리는 건지 이건 뭐 오직 선수만이 알겠죠. 그렇죠. 타임아웃. 사파타 선수의 타임아웃. 지금 이 배치를 원뱅크 넣어치기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큐거리가 나오지 않고요. 자, 익스텐션을 갖고 옵니다. 저것도 넣어치기가 나와요? 넣어치기 혹은 비껴치기 형태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네. 네. 봐봐야겠죠? 자, 선택은 넣어치기예요. 자, 여기서 슛! 좋습니다. 야, 이 당구에서 길에 대한 세계, 길의 세계는 참 무궁무진하네요. 네. 저것도 충분히 나오네요. 모르면 아예 못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그 두께가 정말 잘 맞아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예. 네. 사파타 선수가 타임아웃 부르고 익스텐션까지 써서 가까스로 잡아낸 두 점. 15점까지 석점 남았습니다. 앞돌리기 짧게로 갑니다. 일목적 컨트롤을 분명히 해줘야 될 거고요. 내공이 먼저 가야 되는데 키스가 각도가 좀 짧아요. 네. 단 저 노란 공이 저렇게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좀 두껍게 맞았다는 거고요. 네. 네. 사파타 선수가 평상시에 워낙 잘하는 두께 컨트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네. 들어오겠죠.
넘어가지 않고 득점된 다음에 자 흰 공이 내려오는 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 근데 벌써 표정이 안 좋아요. 일단 되돌리기가 들어가고 이게 흰 공이 저쪽으로 간 다음에 너무 많이 내려와 버렸죠. 네. 내려오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샷쿠션에 붙어버려서 네. 예. 공이 이렇게 쓰면은 왠지 기대돼요. 세미 선수가 치고 있을 때는. 그렇죠. 네. 자, 어떤 선택을 할지. 밀어서 가나요? 3회전 가나요? 살짝 밀어서 내공을 보낼 것 같은데, 여기서 리버스 핸드로 올라오는. 아, 네. 네. 하지만 일찌감치 키스가 났습니다. 끝 오름이라는 말이 있었죠? 예. 네. 요번에. 아 여기서 이제 리버스 핸드가 좀 깊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 네. 조금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각도 형성도 안 됐네요. 빨간 공은 거의 완벽하게 코너에 딱 꽂혀 있고 자 대전이 각도가 좀 줄여져야 되는데 네, 네 조금 길어 길죠? 보이죠? 네. 사파타 선수 10이닝의 공격 놓치면서 11이닝 세기노 선수에게 공이 갑니다. 평소에도 세트 후반은 늘 긴장이 될 텐데 지금은 뭔가 사파타 선수가 원하는 만큼 컨트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12대 10이라는 스코어가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많이 긴장도 될 거고요. 그렇죠. 자, 회전 죽여서 20 5 어! 아, 투 쿠션. 네. 자, 회전력 조절 정말 잘해 줬고 거진 근접했거든요. 예. 네. 아, 세기노 선수 전사 같아요. 네. 코너에 약간 엎드려서 가장 잘 보이는 각도로 봤지만 그런다고 공의 진로가 바뀌진 않습니다. 사파타 선수에게 공을 줬는데 단단장 뱅크샷인가요? 네. 여기에서 아 너무 꽂혀서 들어가는데 키스 나서 아, 안 되는군요. 괜히 구석에 있던 빨간 공만 살짝 빼줬어요.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패치가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네. 비껴치기 를 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좋아지긴 했죠. 네. 네. 이거는 빨간 공 원뱅크 넣어치기 안 나오나요? 네. 아까 사파타 선수가 워낙 잘 쳐가지고요. 아, 네네. 네, 그 이상으로 선택을 안 하게 되겠죠. 비켜치기 짧긴데 너무 짧아져 버렸어요. 네. 네. 자, 저 코너에 있는 빨간 공을 득점으로 만드는 기회 사파타 선수가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네. 뒤돌려치기를 치고 났을 때 다음 배치가 이어지게 되면 그러면 거의 3점 정도는 무조건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거든요. 일목적구가 어떻게 돌아가냐가 중요하고 네. 빨간 공이 어떻게 맞냐가 중요합니다. 네. 자, 일목적구 자연스럽게 돌려놨고요. 우선 한 개 내공이 내려와야 돼요. 살짝 성공. 사파타 선수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게 앞서 조금 뒤로 돌려치기, 뭐 포지션은 어려워도 득점 자체는 할 수 있었던 뒤로 돌려치기 하나를 놓쳤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하나. 일단은 대회전이 아주 좋게 서 있고요. 다만 일목적구의 두께가 좀 얇게 치는 대회전이 좀 편하는데 지금은 얇게 치진 못할 것 같아요. 조금 두께를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바로 여기서 일목적구가 올라가야죠. 네, 올라갔고 이게 잘 내려가서 네, 득점됩니다. 네.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세트 포인트인데 다행히 노란 공이 뭐 큐를 가리나요? 공을 가리지 않았네요. 네, 브릿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근데 지금 원뱅크를 하기에는 조금 브릿지가 불편해요. 근데 네. 지금 상황은 원뱅크가 제일 쉬운 상황입니다. 아, 또 그렇군요. 네. 불편하면 뭐 원뱅크 말고 다른 길을 가야. 아, 그래도 원뱅크가 아, 제일 쉬운 가네요. 상황이에요. 예. 네. 나오긴 나오는군요. 가볍게 원뱅크 성공시키면서 다르크 사파타 선수 세트 스코어 1대 1 동률을 만들어내는 진땀승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우. 이거 놓치면 좀 타격이 컸기 때문에 긴장이 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2배치 놓쳤으면 또 금방 또 금세 역전될 수 있습니다. 네.